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이제 제 방에 그냥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 이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, 지금 그 아이스튜디오의 가장 그 색다른 스튜디오는 AR 스튜디오.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실제 카메라와 합성을 하되 그 믹서 스위치에서 할수 없는 방식에 의한 그 교육 방법, 강의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여기 이제 이 포인터가 있는데, 이 포인터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. 이것이 여기를 움직이면서 이제 강의를 한다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블랙보드로 하는 수업이 정말로 그 최선의 방법이었느냐? 우리는 이제 비대면 수업이 나오면서 이 대면교실 수업이 꼭그 최선의 방식만 아니다, 이런 생각들도 지금 학생들을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대면 수업 방식과 비대면 수업, 대면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, 또 비대면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잘 컴바인하는, 우리가 하이브리드 강의를 하게 되면 정말 획기적으로 갈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강의 방식 중에서 그동안 강의 장치는 이제 칠판으로 하던 강의 시대, 칠판으로 강의하던 시대에서 유튜브로 강의하는 시대, 지금은 실시간 유튜브 강의 시대. 즉,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강의를 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든,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강의를 하는 장치다,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장면에 선생님, 칠판, 책상,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교실,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AR 교실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여기에 보였을 수 있는 장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화면에 있는, 제가 이제 음악을 플레이하는 이쪽 화면, 또 줌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줌이 나와서 하는 화면이 되고, 또 이거를 지금 이게 아이스 200의 메뉴입니다. 여기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파워포인트, 지금 이 파워포인트 화면들이 바뀌고 있는데, 이렇게 바뀌듯이 그 파워포인트 화면이 바뀌면서 이 아이스튜디오 메뉴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기 보이는 컨텐트, 여기 파워포인트, 카메라, 이런 그림, 픽처들이 넣어서, 또 요거는 이제 아이스 메뉴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여기 요걸 바꿔가면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은,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 바꿀 때마다 저런 화면, 또 재화면, 뭐 아까 있는 그림 중에 파워포인트 화면,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바꿀 수가 있다, 이런 것이죠. 거기서 이제 저희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면, 이게 파워포인트 화면인데, 이쪽 파워포인트 화면, 여기에서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설명한다,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아이스튜디오는 그 프리젠테이션 스튜디오의 장치다, 이렇게 이제 교탁으로도 만들 것도 있고, 이렇게 되는데,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자막, 이것은 이제 AVI 자막입니다. 그 애프터 이펙트 같은 데서 만든 그 알파 애니메이션, 주로 이제 그 고성능 버추얼 스튜디오에서는 다 이렇게 멋진 그 자막을 써야 어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돼 있고, 또 여기에 스크린이 있는데 이 칠판이죠. 그래서 이 칠판을 만약 선생님이 그 움직이지 않으면, 이 포인트를 안 하면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모드니까 이렇게 자연히 이제 선생님이 커지게 되는, 뭐 그러한 방식이 되도록끔 돼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충분히 선생님이 그 다양한 강의들을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편안하게 이제 강의를 할수 있다, 그런 것이고, 이 다음 장 같은 것이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강의들은 이 강의를 할때 아무것도 배우는 거 없이 선생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. 즉이 포인터만 가지고 편안하게 한다. 또 이것은 이제 이런 포인트 아니라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더 간단한 그 포인터인데, 이건 이제 로지텍에서 나온 로지 컴퓨터죠. 저 포인터죠.
이것은 이 스튜디오, 아이 스튜디오, 옛날 이 스튜디오를 이제 더 기능을 많이 좋아지게 해서 이 스튜디오를 이제 이제 정지하고 이 아이 스튜디오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.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편집할 것이 없다. 그리고 이걸 보는 강의가 충분히 MBC KBS급 이상의 아름다운 강의가 만들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새로운 스마트 강의가 된다.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장치에는 여러 가지 카메라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게쭉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몇 가지 또 아주 경제적인 방식의 노트북형도 지금 여러 노트북 제조사들과 협력을 해서 특수한 형태의 노트북으로 여러분에게 좀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 이그 아이스 200을 넣어서 하는 이런 강의들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자막은 여기를 누르면은 그 자막을 이제 없애면은 자막이 없어지기도 합니다. 이렇게 없어지면 이제 자막 없는 강의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다음 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로도 된다. 또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는 IS 200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슬러시 이 스튜디오 형태라는 거죠. 그리고 300, 400, 500, 700 이렇게 해서 7000좀 기능들이 다양한 것까지 가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여기 뭐 지금 여기서처럼 이제 아이스튜디오 하는 거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IS 200으로 하는 거또 300으로 하는 거등 이제 다양하게 조금 더 기능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노트북으로도 할수 있는 버전 또 이걸 가지고 줌으로 하게 되면 화상회의가 되는 거죠.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화면을 보이면은 학생들이 얘기할 땐 학생들로 또 이제 대면 교실 학생 할땐 대면 교실로 또 이제 파워포인트를 해야 될 때는 파워포인트로 가서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니까 이 장치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다양한 스위처, 믹서, 효과기, 3D 이펙터, 엔코딩, 리코딩이 다 들어있는 그런 장비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형태의 강의 이제 자연스럽게 또 편하게 교실에서도 할수 있다. 교실 안에서 하는 강의 장치가 된다. 또 이렇게 나오는 걸 강의에 직접 써서 이 화면에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하는 뜻으로 오늘 세상에 처음 출시되는 아이스 200 새로운 형태의 데모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저는 이런 이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혼자 하고 있는데 그 비디오를 가지고 여기에 소위 어깨걸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도 그동안 이제 그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단순하고 칠판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넣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파워포인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학생들도 보이고 또 줌으로 하는 학생도 보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원터치로 할수 있는 그러한 강의 시스템이다 하는 면에서 오늘 이 장치는 이 하이브리드 렉처 즉 교실 비대면 교실에서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면에서도 또 이것이 인터넷으로 이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디서 가르치고 어디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언제나 할수 있는 강의가 돼서 이 교실 안에 비대면 학생과 선생님의 VR 강의, AR 강의가 같이 있어서 이것이 전부 리얼타임으로 된다. 편집 없이 할수 있다. 이렇게 한 것이 실제로는 어떤 것보다도 더 멋진 방송이 된다. 이제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방식을 이용하는 강의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멋진 양질의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다.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. 여러분, 아이스 200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퀄리티를 보장하면서도 또 가장 단순한 형태로 충분히 누구나 사용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시대, 즉 프레젠테이션은 교실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또 어떠한 컴퓨터로도 전 세계 어디나 우리가 4G, 5G에 연결된 이 뷰티풀한 세상에서 이거 쓸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짧게 이 스튜디오 첫 AR 방송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